아무래도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기회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처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되게 긴장,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, 처음에는. 그랬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, 그리고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고 서로 친하게 지냈어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어요. 있었다면은 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거나 자켓 촬영을 하거나 할 때 막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에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요. 그래서 뭐 그리고 같이 숙소 생활하는 것도 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같이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어떨까 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너무 성격들이 잘 맞는 거예요. 되게 편하고 장난꾸러기고 다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잘 맞아서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적응을 잘 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컴백 무대만 정말 잘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